강서구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종합훈련으로 서울시는 20개 자치구의 훈련 결과를 평가한 결과 강서구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구는 지난 22일 강서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롯데몰 김포공항점 등 17개 유관기관 총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포공항역과 백화점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기관관 재난안전통신망을 현장훈련에 적극 활용해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를 강화한 점과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국민체험단이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해 각종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